分数比较低了，所以可能就拿不到第一了。지금무로라고유시네요이제비에요잘하셨고요자마지막한분더받도록하겠습니다누구어아생각하시는분이생각하시는분이예뭐그런마음이었겠죠둘이하면하나는건지겠지예그래요자어떤겁니까일행이아니에요일단 일행이아니에요어일행아니에요지금오래시죠우연찮게통역을하시는겁니까지금와진짜진짜신기하다그저번에일행분은누구시죠중국에서오신아여기옆에아그럼일행분이통역을해주셔야죠 다른분이통역을하고자할줄알아요통역아니요못해요토종한국인 토종한국인어그래요알겠어얼굴이많이바뀌셨나봐요 자아저는서울대대학원에재학하고있는최미란이라고합니다아안녕하세요어머네반갑습니다중국어전공하시나봐요아니요아뭐전공이아니시죠그렇게네오네와대단하네요경계국어가져가전공은뭐예요그럼네전공조경인데요조경이요아나도이렇게어아네조수가 많으신것같아요야그러면서또중국어까지개인적으로어떤걸보여주실겁니까아이분은아까중국분인데한국어노래를했잖아요네저는이번에 SS501 을김영준씨도나오니까 네. 내머리가너무나빠내머리가나빠서 내머리가너무나빠서 네, 죄송합니다 중국어로계좌를해서 중국어 네, 네조금만해드릴게요좋습니다대단하십니다내머리가너무나빠서 내머리가너무나빠서서울대지금대학원중국어当我太过想念你的时候无法入眠到深夜的此刻默念着我爱你到最后还只能独自又再次 cry for you 명곡을또이렇게그래요잘하셨어요 cry for you 는중국말로못하나요 영어라서그대로한거예요 네, 네아좋네요그럼형재씨한테좀점수가많이갈것같은데요그러게요、네、그러게요자마지막내머리가너무나빠서 네, 네몇점입니까너무좋았습니다 9.5 야네, 네그렇게되는겁니다 네, 네, 네당신생각이제생각이에요아그래요그러면이렇게하는거네 네, 네이렇게해서우리그내머리가너무나빠서를불러주신분들다섯점부권선물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럼이어서우리김영준씨의또라이브제답가답가답가로이번곡은걸준비하셨죠예실틈없네요실틈앨범중에예정말신나는곡입니다우리새 DJ 분들께서도네뛰노실수있는그런곡이에요놀라시지마십시오알겠습니다예듣기만하면막뛰어놀게되나요예그냥들으시면어떤노래인지짐작해보실수있는그런노래입니다기대해주십시오네무시무시하죠 Go! 넌그냥처음부터사랑하지마 girl 나원래사나운관심없다는 girl 처음엔그냥보기싫던노래잠깐만나려했어그이상은아니었어하루하루뒤나는멀었지만나원래이런놈이아닌 girl 만남아닌 girl 두번다시또멀어 pulling around 힘이내마음을줘 girl 내사랑잡은 girl너쓰면허전한 girl 두근
두근대는 심장이 난 미치게 해. Finally found 나 이게 사랑인 것 같아. 계절과는 정말 달라. 두번 다시 또 너랑 turn it down. 이제 난 너밖에 없는 걸. 내 사랑 잡은 걸. 너 하나밖에 모르는 나. 너 하나만을 원하고 원하는 나. 넌 내 전부인 걸 I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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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너 하나뿐인 걸 넌 내 사랑인 걸 I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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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넌 내가 사랑 걸 You, you, you on my mind 좀 더 반응 of my heart, girl Tonight, come on 난 너만 보는 사랑 사랑하는 난 It's alright 솔직히 내 맘이 이럴 줄 몰랐어 baby 이제야 난 알 것 같아 내 귀신만큼 내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걸 너 하나밖에 모르는 나 너 하나만을 원하고 원하는 나 네, 우리 현준 씨의 아, 네. Girl. 현준 씨 너무 잘한다. 네. 아, 네. 지금 저희가 그 레이디 제인의 마지막 곡까지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없군요. 레이디 제인의 곡을 클로징으로 오늘의 네. 클로징으로 하고요. 네. 그 전에 우리 두 분의 온콜 함께한 소감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준 씨 어떠셨나요? 네, 우선 일단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기뻤고요. 또 네. 오랜만에 또 재미있으신 때 함께해주신 오랜만에 좋은 인연 세 분 만나면서 네. 기뻤고요. 아, 네. 또 솔로 활동하면서 외롭지만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거니까 네. 더 우뚝 서는 김영준의 모습, 야. 네 아주 초토화시키겠습니다. 아! 좋아요, 저 자신감. 솔로가 나왔으니까 네. 단독 공연 같은 거 계획은 없어요? 아, 올 여름에 콘서트 계획이 잠깐 잡히고 있고요. 연말에 네. 또 콘서트 할까. 행복한 고민이죠. 할까. 야, 벌써 연초부터 연말 계획까지 네. 빡빡하네요. 네. 저희가 뭐 확인할 일은 없을까요? 아, 또 MC 와주시면 너무 영광이죠. 고맙습니다. 출동해 주십시오. 전 국가랑 가격은 같아요. 동결했어요, 동결. 그리고 레이디 제인은 저희 연구라에 두 번째 나와주셨습니다. 네, 아 저번에도 너무 재밌었는데.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역시나 한 시간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막 흐르다 보니까 벌써 끝날 시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정말 오늘 김영준 씨도 정말 반가웠고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가, 네. 다음에 또. 오늘 저희가 그 남자친구의 노래를 너무. 아니요, 뭐. 아, 예, 좀. 뭐, 좋았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끝곡 불러주실 거죠? 네네네. 이별 뭐 별거야 라는 곡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먼저 일어설게요. 먼저 나가 계세요. 예. 불편하니까요. 레이드 전에 이별 뭐 별거야 곡을 끝으로 우리 꿈꾸라 가족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 노래에 대해서 조금 레이디 제인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별 뭐 별거야? 아, 네. 네, 제가 처음에 데뷔할 때 네. 그 곡이고요. 첫 데뷔 첫 앨범 타이틀 곡이었고요. 맞아요, 맞아요. 활동을 금방 이렇게 짧게 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실 텐데 네. 좀 가볍고 신나는 곡입니다. 다 같이 즐기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오늘 옹꾸라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야.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한 30초 더 떠들래요? 아니, 시간이 갑자기 또 많이 남았나봐요.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꿈꾸라 가족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개인지 너무너무 다들 멋졌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저희는 네. 시간이 남으면 방청객분들한테 감사하단 말이에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드릴 수 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10초 동안 이제 그만해도 돼요. 그만 이제 그만 감사해도 돼요.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람들이 나를 너뿐만 못 알겠다고